맞춰주세요. 거센없이 나와 함께 불어줘 다시 나를 높게 그대 생각나 오늘 나올 것 같은데 둘이 걷다 보면 나를 위해서 습관처럼 왼쪽 편 세워줘 내 여자라서 내가 지켜야 한다고 좋은 사람 꼭 만날 거라 했는데 그 약속 지키지 못하겠거든 내겐 그대가 하나뿐이라 다른 사랑 못할 것 같아요 이제는 나를 찾아오지 말라고 가슴에 멍드는 말을 하고서 가수 김현지입니다. 네, 제가 오늘 멀리서 지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천까지 달려오다 쉬지 않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딱 만나뵙게 됐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여기 계셔주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너무 기쁘고요. 이렇게 또 불러주실 때 같이 따라 불러주시니까 저도 너무 기쁜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는 노래였죠? 네, 감사합니다. 저 뒤에 끝까지 좀 많이들 계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일 예쁘네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보니까 저기 맛집도 많이 열려 있는 것 같고 이쪽에도 장이 많이 서져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이 즐기고 계신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서를 지켜주시면서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곡으로 또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구두! 구두!
높은 그들을 신고 진하게 화장을 하죠. 한눈에 나를 알아보라고 날 보고 네가 흔들리라고. 감사합니다. 아, 제가 구두를 꽉 해주셔가지고. 아, 네. 아, 네네. 이걸로 하라고 다시 전달을 해주셨네요. 네. 마이크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곡 또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다음 곡으로는 제가 요 근래 신곡이 나왔습니다. 아시는 분? 아, 여기 연지 하트. 네. 그래너야! 맞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그래너야라는 곡으로 다시 신곡을 내었었는데요. 제가 항상 발라드를 좀 많이 불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밝은 곡을 이번에 준비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선물 같은 곡을, 여러분들께 선물 같은 곡을 하나 내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사랑 가득한 곡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늘 사랑이 가득하시라고 이 곡 한번 들려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이크는 살짝만 줄여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아, 요거보단 조금만 올려주세요. 마이크? 네,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물 한 모금만 마시고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들려드릴게요. 전부 영원토록 사랑한 다른 것만
네, 그러니까요. 그래도요, 맞아요. 누가 하셨어요? 그래도요, 맞아요. 그래, 너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노래 좋아요? 네. 또 오늘 한 번씩 늘 더 들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되게 밝은 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여기서 또 이 밤에 굉장히 어울리는 곡 하나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이 편한 세상, 북평, 그랑 힐스 입주 1주년! 아, 여기 진짜 1주년밖에 안 됐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단합이 좋다니. 1주년 만에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너무너무 같이 화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 마음에서 제가 드라마 OST를 하나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사랑을 해주셨었어요. 제가 이 드라마 OST를 하는데 그냥 새로운 곡이 아니라 최성수 선배님의 곡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셨는지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위스키 온더락이라는 곡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으실까 싶어서 이 곡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잘은 못하지만 여러분 오늘 기분이 좋으시면 너무 많은 걸 하진 마시고 한 잔씩 늘 기분 좋게 저녁에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스키 온더락 들려드릴게요.
아름다운 것도 즐겁다는 것도 모두가 욕심일 걸. 다만 혼자서 살아가는 게 두려워서 하는 얘기. 어른에 채워진 꿈들이 서서히 누가 가고 있네. 혀끝에 감동을 즐겁다는 것도 모두 다 욕심일 뿐. 다만 혼자서 살아가는 게 두려워서 하는 얘기. 어른에 채워진 꿈들이 서서히 녹아가고 있네. 혀끝에 감동을 들으셨어요? 많이 춥진 않으세요? 아, 괜찮아요? 네네네. 그런 마음에서 이제 정말 마지막 곡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너무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죠? 네? 미친 사랑의 노래. 아, 진짜 미친 사랑의 노래. 네? 아, 되게 많이 나. 미워요. 지금 듀엣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내시기 싫다면 외쳐주시면 제 마지막 곡으로 뭔가를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뭔지 아시죠? 네, 여러분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지만 한국에서 나갈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언지를 드리면서 진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진짜 연말입니다. 정말 한 해가 또 이렇게 다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해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해 잘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부터 정말 추워질 것 같습니다. 감기 정말 조심하시고 저도 올해 열심히 활동을 해왔었는데 내년에도 더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노래 나오면 많이 들어주실 거죠?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11월 달에도 프로젝트 앨범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좀 리메이크인데요. 영화 OST에 삽입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또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포근하고 달달한 그런 음악으로 한번 더 찾아뵐 예정인데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오면 들어주실 거죠? 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말해도 되나? 근데? 말해도 될까요? 네.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나요? 라는 곡이 있어요. 네, 그 곡을 제가 방송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제 앨범으로 실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을에 정말 딱 맞는 그런 곡으로 올 테니까요. 그 곡도 앞으로 좀 기다려주시면서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도 정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멀지 않으니까 제가 한 걸음에 달려오도록 할 테니까요. 내년에도 또 기약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발라드 가수잖아요. 근데 오늘 아직 발라드를 못 불러드렸죠. 그래서 한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저의 곡입니다.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곡이고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좋아해 주실 만한 곡이어서 한 곡 가지고 왔는데요. 비가 오면 마음껏 울어도 되니까 라는 저의 솔로곡이 있었어요. 그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아쉬워하시면 저는 또 길게 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들려드릴게요. 네, 저도 사랑합니다. 흐린 하늘 아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네.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지금 가시려고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해주실 거죠? 앵콜을 드리려고. 세상에 우리 연지 씨가 이렇게 마음씨로 착합니다. 여러분 우주 최강의 가수 연지 씨의 앵콜 원하세요? 네. 와우! 저도 빨리 들어가서 구경할래요. 아,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와, 다시 한번 앵콜 원하시나요? 와, 소리가 정말 이제서야 여러분들이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의 목소리가 하나 되어 들리니까 굉장히 제가 뒤로 움찔하게 되는데요.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네. 앞에 발라드도 또 하나 들려드렸더니 여러분들이 많이 감상해 주신 것 같아서 마지막 곡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곡입니다. 아까 또 여기서 앵콜 하면서 외쳐주셨던 그 곡 맞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친 사랑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울더라도 너 하나만 사랑해.
안으로 살아가. 감사합니다.